취산 조용백 화백이 구름 위를 거닐다는 주제로 전남 목포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의 작품 세계를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목포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취산 조용백 화백이 목포 해상 케이블카에서 구름 위를 거닐다라는 주제로 화폭에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수목화인 목포항 그날의 추억을 비롯해 한지와 아크릴 등 혼합 재료를 사용한 오브제로 여행과 꿈꾸는 자유 등을 그려낸 작품 총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깃털을 배경으로 한 비상 자유라는 작품은 긴 포물선을 표현해 우리가 꿈꾸는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작가의 상상이 더해져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또 골프채의 모양은 자유로움의 상징을 나타내는 오브제 작품으로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바탕이 어우러져 명쾌함과 상큼함을, 그리고 수풀의 잔잔한 이미지는 생명의 소중함을 표현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유달산 스테이션에 특별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골프 이야기입니다. 골프를 주제로 한 작품인데 현대인들의 지친 일상을 자연에서 힐링하고픈 인간 본연의 그 본능적인 이야기를 이제 작품 속에 이제 풀어놓았습니다. 서남권의 대표 도시인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에서 전시되고 있는 제 작품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상하듯 날개를 달고 하얀 공이 날아가는 모습은 관람객들에게 일상에 지친 억눌림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각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